김현욱 의원께서 소개하고 저희 이태기 옵시다. 김현욱 의원은 저와는 상당히 오랜 세월과 국회의원을 어떻게 보면 참 말을 없는 그런 사이가 가졌습니다. 국제 외교 안보 보험을 하고 계신다라는 이 소문은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만 여기가 가까이서 접하기는 처음이고 오늘 이렇게 나와보니까 오늘 이 토론이 500차에 제가 여기에 섰다. 이 500차라는 이 숫자 개념이 얼마나 이 토론을 지속적으로 오래 세월 동안 해왔었으면 500차까지 왔을까. 보통이 우리가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이 포럼에 접하기는 포럼이란 게 어떻게 좀 어떤 포럼은 순복출발하게 움직이는 것 같다가 또 얼마 세월이 지나면 소식도 없이 사라지는 그런 현상들에 비교적 익숙해 있는데 이렇게 참 오래 세월 제가 세상식 친구로부터 듣기로는 금년이 11년째 참 이 개인 포럼을 물론 그 주변에 동기들이 있겠습니다만 함께 하는 일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10년 넘도록 이렇게 참 이끌어 오신다는 것은 아마 자기 인생의 한 반은 이 포럼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이 나라의 지도자들 각계 리더들과 함께 모여서 이렇게 참 뜻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나라를 그 걱정을 해오시는 그 참 애국심과 그 인질긴 노력에 대해서 정말 드린다는 표현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결실로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이 명령들을 보면 이태수 장관, 노경위원, 재상식, 동지, 뭐 우리 사일부 많은 국민들이 자리를 함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2시에 부산에서 대행사가 있어가지고 시간에 쫓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얘기는 저 얘기도 될 수 있으면 줄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국가 명을 받고 무슨 얘기를 할까? 우리 현재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뭘까? 제 나름대로 대단히 고심을 장시간 해봤습니다. 그래서 북한 민주화와 우리의 미래 이런 데 대해서 제 말씀도 좀 나누고 또 여러분들의 의견도 나중에 듣고 싶은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현욱 박사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자금 이 진공과 북아프리카의 거의 급속에 일고 있는 민주화와 민중혁명 이것을 보면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사회주의 혁명 특히 이 동지들 아마 답답한 그런 감정에 젖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는 2년 이상을 어쩌다 보니까 남북 문제와 이 통일 문제를 그 다루는
그러한 곳에 그 몸을 담고 있는 그 입장을 보니까 더욱더 북한의 민주화가 가슴으로 이렇게 절실하게 닿은 그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66년이라는 소위 김일성 김정일의 그 국제 지독한 사례를 우리 인류 역사에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 지독한 독재님께서 실험하는 이 북한 동포를 생각할 때 이 시간에도 추워서 죽어가고 못 먹어서 그 죽어가는 우리 현재들을 생각하면 북한 민주화만이 대한민국과 그리고 우리 민족의 장래를 확실히 담보할 절대전명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북한 민주화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북한 문제를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북관계 문제를 먼저 좀 우리 서로가 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명백한 그 정부의 그 외국 정책의 그 바탕이 뭐냐, 기조가 뭐겠느냐, 여러분께서 되게 아실 줄 믿습니다만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크게 한 네 가지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는 이명박 정부 이전 과거 10년간의 소위 그 남북관계가 대단히 우리들과 비칠 때는 비정상적이고 또 굴종적인 그런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새로 들어서는 정부 이명박 정부에서 잘못된 이 남북관계 굴종적 관계, 비정상적인 관계, 이걸 다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아마 이게 첫째 기조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세계가 북한을 가리켜서 불량국가, 아니면 그 테러 국가라고 합니다. 이 불량국가와 테러국가로 지칭되는 북한과 우리가 이 통일 문제를 논의한다는 것은 흑구호의 그치고 맞겠다. 그리고 북한과 어떻게 통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북한을 정상적인 국가를 만들어서 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이렇게 복귀됐을 때만이 통일, 진정한 통일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고 통일적으로 가까워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드는데 북한에게도 충고를 하고 국제사회에도 노력과 공부를 통해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북한을 한번 구축하겠다. 이것이 두 번째 기준이라고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통일의 제일 방법이 뭐냐. 저는 생각할 때 김정일 체제도 아니고 김정일이가 가지고 있는 북한의 핵이 우리 통일의 가장 큰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뭐 제가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아시게 있습니다만 우리 한반도에 핵이 존재하고 있을 때 그게 북이든 남이든 핵이 있을 때 과연 통일이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우리가 통일한다면 남북한의 합의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소위 외세국가 이들의 협조와 우리 역시 불편하게 통일될 수 있다. 이런 점에 차단할 때 핵은 한반도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합니다. 핵은 무슨 전쟁의 일이다. 김정일이가 그걸 우리
적합 통일을 위해서 남쪽에 있을 것이다. 안 그러면 자기네들 보호하는, 북한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통일을 하면 이 한반도에서 핵을 제거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좌파 정권 10년에서 흔들어 놓은 이 한미동맹을 다시 제자리로 찾아와야 되고 한미동맹을 강화시켜야 된다. 그래서 대북 전쟁 국제력을 한속히 강화시켜야 된다. 라는 이런 이상 이 몇 가지를 기조로 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은 상생과 남북이 상생과 공존하다. 공존하다. 전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같이 운영하고 같이 살아가자.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좀 없애라.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삼척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다. 우리 대한민국 단독을 못 만든다. 국제사회를 설득해서라도 통일 의제를 갖고 북한 주민 비린당 소구를 삼척을 만들겠다. 그 삼척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삼척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가 상당한 부분 이 대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힘들고 풍경해도 우리가 만들기 어렵다. 핵도 없애고 개혁개방 좀 해라. 막 낭만으로 얘기해서 김정일이 네 최대 위협받는 정도가 아닌 부분은 개혁개방 좀 해라. 그래야 우리 정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대북 정책을 지금